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인 힐러리 여사가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8년 동안 백악관 생활을 아주 솔직하고 생생하게 쓴 책이 있습니다. 2003년도 당시 초판으로만 거의 100만 부를 찍었던 그녀의 첫 번째 회고록인 리빙 히스토리입니다.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살아있는 역사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힐러리의 인생에 있어서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되는 두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 일은 1998년 백악관 인턴이었던 마니카 러인스키와의 불륜의 관계를 부인에게 고백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때 그녀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대통령과의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 깊은 고민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로 선택을 하고 끝까지 임기 마칠 때까지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마지막까지 남기로 결정을 했던 것, 그것이 바로 한 가지 결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뉴욕주 상임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처럼 정치계에 자신이 직접 뛰어드는 것은 그만큼 그가 가졌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남편에 대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으면 그 책에서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에 그의 목을 비틀어 죽이고 싶었다. 뭐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목을 비틀어 죽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큰지 잘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거기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가정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배신감도 있고 눈물도 있고 숨막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늘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즐거운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클린턴 부부 이야기 가운데 엿볼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어떤 일을 중단할 것인가, 끝을 맺을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할 것인가, 언제 시작해야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넓게 적용하면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시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표현이 있듯이 우리는 끝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시대를 끝내고 광야에서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움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만난 우리들은 이제 끝내야 할 것이 있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다 보면 우리들의 삶은 무엇을 하든 간에 헛될 따름입니다.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자는 자신을 다시 한번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왕으로 표현했고 12절에서도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그냥 전도자로 표현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왕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 당시 왕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더욱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까지 있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3장 이하를 계속 보시면 솔로몬에 대해서 표현할 때 지혜로운 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혜가 뛰어나서 시바 여왕까지 그 지혜를 알고자 방문할 정도로 그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힘 있는 사람이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지혜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지혜는 좀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와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가 속성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차이를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쓰면 쓸수록 시기와 다툼이 있고 요란하고 악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극히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또 귀신의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금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2절부터 14절 내용은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인생의 의미를 연구하고 따져보았는데 그 일 자체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뭐 인생이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해봤자 그 일 자체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 일 자체가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 자체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염려를 여러분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문제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과 사색과 연구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15절부터 18절은 지혜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지혜를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말고 반대되는 것까지도 연구를 한 것입니다. 왜 사람이 미칠까? 왜 저 사람은 미련할까? 무식할까? 그런 걸 연구해봤는데 이것도 역시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지혜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헛되지 않는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로 물들어버린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지금 어떤 지혜를 말하고 싶어 할까요? 어떤 지혜일까요? 바로 잠언 9장 10절에 있는 지혜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하는 가운데서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닥쳐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참된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헛된 지혜는 끝까지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불평과 원망과 절망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쌓인 불평과 원망과 절망과 낙심 때문에 스스로 다치는 것입니다.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만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의 현실을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처리하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나의 삶이 바꾸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사형통의 길을 보장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런 문제 가운데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 자체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믿는 가정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상에도 문제가 있고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염려가 떠나지 않는가 하면 현실을 현실 그대로 겸손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염려만 쌓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려 자체가 가지고는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본문 15절은 현실을 그대로 겸손히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탄탄대로로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구부러 놓으십니다. 가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또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모자란데 부족한데 무엇이 모자라는가 얼마나 모자라는가 그것을 세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허풍을 떠는 것이죠. 없으면 없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허세를 부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식입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일단 살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으면 받아들이고 고통이 있는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은 오늘 본문 15절을 다소 추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구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기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에게 돌아오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붙들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현실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일과 공고한 일을 함께 엮어서 우리 인생의 옷을 지어나가십니다. 시줄과 날줄이 필요하듯이 한 줄 가지고는 옷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쁜 일만 주면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우리는 모두 마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공고한 일만 주면 찬양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신 인생, 나 외에는 아무도 대신 살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솔로몬의 것입니다. 다윗이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모세의 인생, 모세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의 인생, 나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의 삶을 대신해줘 살아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하게 인생을 제대로 사는 법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일단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실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빼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새로운 일도 시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겸손히 받아들이라 이 말은 인생에 대해서 뭐 자포자기하고 대충 살아라 뭐 운명론적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될 대로 해라 그냥 놔둬버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현실 가운데 더 열심히 자신을 성숙시키고 자기 개발시키고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닮는 쪽으로 관심을 모아라 그런 뜻입니다. 모든 출발은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기도 합니다. 광야로 몰아내시면 그럼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뭐 불평하고 이래야 됩니까? 광야에 몰아내셨으면 광야에서는 광야에서 사는 법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는 광야에서 사는 법을 익히고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을 돌아보고 날마다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광야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광야 이스라엘처럼 원망과 불평에 찌들린 그러한 삶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삶이 왜 이리 힘드냐, 왜 이리 뜻대로 안 되냐, 늘 그걸 불평하고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편안한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출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법을 배우고 익힌 나를 통해서 결국은 현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헛된 자기 확신을 버리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내가 현실을 바꿔버리고 생각하고 뛰어보고 여러 가지 해보는데 그럴수록 사실은 더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나한테서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한테서요. 자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신을 잠시만 잊어버리면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텐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갈등과 고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단 자기 자신을 접어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제 지혜를 사용해서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고 모든 인생의 삶이 다 그렇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인간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을 하라 하는 교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깨달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를 본문 13절과 14절이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자신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밝혀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 수 없다, 능히 알아낼 수 없다 했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혜를 짠다 해도 더 고통만 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전도서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그냥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 부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부인한다, 부정한다의 의미인 헬라어 앞으로 네오마이, 이 뜻은요 나와 관계가 없음을 선언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것을 그냥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꾸 내가 관계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결정해야 할 일을 내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해서 자기를 미워하거나 뭐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실제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따져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막상 어려운 일을 닥치면 신앙적으로 먼저 잘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분노해하고 괘씸해하고 억울해하면서 신앙적으로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싸움인 것이지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어떤 일을 닥치면 자신이 먼저 해결하려고 자신이 먼저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할 틈도 주지 아니하고 먼저 액션을 취하는 것이죠. 분노해하고 억울해하고 분풀이를 하고 보복하고 뭐 성질대로 부리는 거는요, 사실 인생 막가지 생각하고 마음만 먹으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거 한다고 무섭고 겁나는 사람 아닙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생각하면요, 뭐 마음대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먼저 억누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당할 수 있지만 아무나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으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못 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발자국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약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는 우리의 모든 악의 뿌리요 줄기요 가지입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 사는 것이 때로는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입니다. 그는 다윗보다 훨씬 편안한 삶을 살았고 지식이 넘쳤고 부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파산한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좀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나와 관계없다 선언하는 것은 이제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본문 13절에 보시면 비로소 하나님이란 단어가 전도서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인생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교회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자녀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직장이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학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의 모든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사람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가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렸더라면 하고 후회를 해도 그것은 이미 때가 늦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기와 고통이 있을 때, 나에게 눈물 짓는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시고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래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더 편하게 돼 있죠. 우리의 무덤이 굳어져 있어서 여간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쁜 일도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굴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리로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참된 지혜와 헛된 지혜 그 차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또 살게 합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결국은 현실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솔로몬이 정말 말하고 싶은 지혜는 바로 뜨거운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헛된 지혜는 풍성한 것 같으나 실제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알맹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세 번에 걸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의 길을 쫓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 때에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비극을,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자신의 뜻을 끊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점점 고집만 늘어나고 이때까지 살아온 굳어진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 자신도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꺾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부터 배우고 광야에서 사는 법을 배우듯이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사는 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16세기 청교도 목회자였던 한 사람의 목회자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또 저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리차드 백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에 보면 목회자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교회의 문제 대부분이 해결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고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자신의 뜻을 가장 꺾기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회자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교회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이미 다 보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교회 문제 대부분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꺾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참된 지혜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무대로 삼고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없이는 우리가 중간 직분을 맡았을 때 신앙의 연륜이 점점 깊어져 갈 때 이것저것 교회 일에 관여하기 시작할 때에 정작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를 잘 믿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힘든 싸움, 자신의 뜻을 꺾는 싸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정을 날마다 뜨겁게 일구는 이 작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현실을 인정하고 참된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다 같이.